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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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상용아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멍어스 꿀잼 짤방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짧은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가시죠. 원작자분께 사용 허락 받았습니다. 카드와 함께 비장하게 등장한 레드. 삥. 좋아, 그거 볼까? 왜 이렇게 안 긁혀 또 맨날. 어? 아, 그래서 카드 계산하고 있었네. 엄마, 야, 이거 신분증으로 긁으니까 안 되지 마. 아, 잠깐,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안 되죠? 뒤에 손님도 있고 눈치 보이는데. 에잇. 뭐하냐 저거. 오, 초대형 시체 등장. 자, 다음은 또 킬 애니메이션은 한번 보죠. 벗겨서 죽이고 구겨서 죽이고. 아, 쓰레기통에 박아서 보내버리고. 어? 부끄럽게 만들어서 보내고. 흉. 어? 윈도우 에러 걸려서 보내고, 그리고 마법까지. 에. 죽이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어몽어스 3D 실사판. 오. 벤트 있고, 그리고 인증하는 곳이랑. 아니, 여기 의무실 맵이군요. 야, 이거 이불 접혀 있는 디테일 뭔데 이거? 아, 제가 스케드에 있는 카드 인증기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오, 야, 지갑에 이거 아이디 카드 있는 거라 사진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카드 인증기. 오. 쓱. 초록불 들어오면서 너무 빨랐고 너무 느렸고. 오. 이거 어떻게 만든 거? 금손 인정. 절대로 발각 안 되는 최악의 사망 장소? 뭔데? 자, 여러분들도 시체를 찾아보세요. 자, 항해실 쪽에서 죽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어? 야, 이걸 어떻게 찾냐? 야, 여기서 죽으면 평생 못 찾겠는데? 여러분들, 저 의자 위치로는 가지 마세요. 거의 뭐 레전드 위치구만. 자, 전기실 쪽에 있는 건데 뭐죠? 어? 설마 임포스터? 등장인가요? 오, 깜짝. 아. 아니, 뭔데? 분신술을 쓰고 있네 이거. 자신 있게 썰었지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겹쳐 있었다. 나. 아. 짜잔. 자, 완벽한 작전 성공인데. 오, 뭐야? 주황이가 신고하자마자 민트한테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띠용. 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임포스터를 낚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한 수 앞을 더 미리 내다보고 신고하자마자 민트가 잡은 그런 그림인 건가?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저는 누군지 궁금해요. 우리들 사이에 임포스터가 하나 있다. 임포스터가 누구지? 휴냥아, 너 왜 이렇게 위화감 없이 껴있냐 이 사이에? 누구죠? 임포스터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양포스터. 어? 이건 뭐죠? 벤트를 썼는데 뭐 벽을 걸어다니는 뭐 버그인가요? 야, 이건 누가 보면 핵인 줄 알겠어. 여유롭게 서 있는 모습 보세요, 레전드.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주세요. 미션 전기실에 내기는 거 실화냐?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임포스터한테 무조건 죽겠는데? 명복을 빕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살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포스터. 일단 두 명의 임포스터가 있고요. 사보타지를 누르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을 돌려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안겨? 버그야 핵이야 이거. 아, 누군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줘가지고요 한번 편집해봤어요. 거위, 그리고 목이 댕강난 거위 석상. 시체를 발견한 거위입니다. 리포트 보고하세요. 아, 님들 그 동물원 화장실 앞에서 시체 발견요. 크루원 젤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 와, 젤리야? 이거 어떻게 만든겨? 이거는 그 틀을 만들었나 보다. 틀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거 젤리 채워놓은 것 같아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안돼. 뭐야?
안에 뼈까지? 디테일 미쳤다. 와 이건 조금 슬프다. 베이비 크로우넥에게 그 애완동물을 주기 위해서 저를 희생했습니다. 이 베이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펫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안쓰럽죠. 실제 크기의 크루원을 만들어봤습니다. 설마 3D 프린트로 이거 직접 만드는 건가요? 헐 이게 돼? 자 몸통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에 머리랑 합체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하고 말립니다. 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갈아주고요. 야 모양이 나온다. 응? 여기다 이제 떼주고 붙여주면은 실사판 빨간 크루원 완성. 자 저번에 봤었던 그 진화한 임포스터 롱 임포스터 빅토르 레드님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와 그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완벽한 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롱 임포스터. 이게 좀 징그럽다. 아 근데 진짜 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요런 거 좀 추가해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아니면은 이벤트 모드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임포스터 레이드 하는 거 마냥 뭐 보스전 같은 거 넣어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계속해서 또 봅시다. 어몽어스 3D 작품. 이거 관리실 지도 있는 쪽이잖아. 약간 이거 3D와 어몽어스 같은 거 나와도 진짜 꿀잼일 것 같은데. 또 3D 맵에서 즐기면은 또 뭔가 현실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오! 와... 야 고퀄이다. 진짜 있는 장소 같아. 약간 어디 뭐 창고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쌓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질감이 좀 신기합니다. 이게 좀 현실감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나 어몽어스 인기 많아가지고 뭐 나중에 뭐 팬게임으로든지 3게임 나올 법도 해. 킬 애니메이션은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잡고 어? 잠깐만. 야 그 먹는 거 아니야. 오 개꿀맛. 프레데터들. 임포스터의 최종 진화 형태인가요? 시체들은 겁나 조그만데 임포스터들의 크기 보세요. 와 이거 임포스터 요 정도 포스면 사실상 세계 멸망가가 아닌가요? 옆에서 쪼꼬미들 권총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거 죽은 목숨이야 얘네들. 만약에 저는 실제 임포스터가 이렇다 하면은 시리 안 하고 도망갈래요. 이건 절대 못 이겨. 임포스터가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 이미 장르가 바뀌어요. 예 추리고 나발이고 그냥 싹 다 잡아먹게 생겼잖아.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도 짧방 사용한 재밌게 한번 살펴봤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짧방으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